새마을금고에 맡긴 내 돈이 괜찮나? 다행건설 보도 후에 고객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은 괜찮지 않습니다. 뭐 금융사고가 뭐 시중은행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디범벅인 곳이 새마을금고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온갖 패악질들은 꽤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상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피 같은 재산을,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뉴스를 한번 쳐보세요. 온갖 좀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정 임원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뭐 이래저래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말들이 많습니다. 뭐 부정선거도 있고 불법 대출도 있고 성희롱도 있고 갑질도 있고 온갖 것들이 뭐 넘쳐나는 게뭐 새마을금고입니다. 뭐 새마을금고 이러면 뭐 나오냐면 새마을금고 밥집기라고 해가지고 검색어가 나와요. 사업장이나 지역을 넘어서 뭐 온갖 피해가 넘쳐나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뭐 전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여직원들한테 밥집기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뭐 성희롱 성차별도 엄청나게 많았더라는 거죠. 화장실 수건 세탁도 시키고 회식 참여도 강요하고 여직원들에게 술 따라주라고 얘기하고 뭐 남직원한테는 여직원에 비해 가지고 피복비를 3배 이상 더 많이 지원하는 성차별도 있고 온갖 것들이 많았답니다. 뭐 연장수당 안 주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안 주고 최저임금도 위반하고 노동관계법 위반도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한 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경우엔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답니다. 뭡니까 이거? 결국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새마을금고인가 봅니다. 저렇게 새마을금고에 온갖 갑질들이 넘쳐나니까 뭐 왜겠습니까? 뭐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거죠. 왜? 그냥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내부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괴롭히고 성희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돈이 서민들의 돈까지 탕진하고 나몰라라 오리발 내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에서 12개 금고에서 진행한 다행건설 집단 대출, 손실 위험을 지적하니까 손실 보전을 결산하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소송으로 맞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막장이죠. 부실하니까 그 부실에 대한 대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소송을 내니. 고소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라는 곳이 사실상 그 관리 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5대은행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불안이 당연히 커지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장이죠. 기존 이사장을 파면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이사장 A씨는 뭐 파면 조치 받았지만 불복소송 좀 벌이고 뭐 뭡니까? 시장 상가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뭐 막장 짓을 계속 벌였죠. 대구 경북의 한 금고에서는 대리급 직원이 3,600만 원 횡령했다가 걸리기도 하고, 뭐,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하니까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배임, 사기, 알선수재 등의 금융비리가 85건이랍니다. 서민금융을 내세우는 새마을금고에서 6년 동안 발생한 임직원 금융비리 사고가 피해액이 645억, 그 중에서 35%인 225억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해먹은 거죠. 특히 경북에서 9건, 28억 7천만 원으로 피해 건수하고 피해 금액이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답니다. 충격이죠. 경북 지역이 제일 썩었다라고 얘기하고 새마을 금고의 금융사고가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하죠. 새마을 금고의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내놓고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적고 이러니까 이 모양인 거죠.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림, 산림조합 등은 주무부처가 달라도 예금이나 대출 업무 관련해서는 매달 금융감독원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아니라는 거죠. 새마을 금고도 똑같이 금융감독원에 업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잡힌다라는 거죠.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 새마을 금고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 관할 기관입니다. 새마을 금고 사이트에서 반기마다 여수신 현황 및 경영 공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란답니다. 뭔가 싶죠. 다른 지방의 새마을 금고도 안전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새마을 금고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결국에는 새마을 금고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일들, 불법적인 일들 관련해서 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 일부 지점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그 개개인의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수건 빨래 시키고 밥 짓기 하고 성희롱하고 뒤통수 치고 배명령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배명 행령을 저지른 이들이 또 선거에 나서고 그들이 뻔뻔하게 고소도 하고 이런 막장이 벌어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무법천지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둘러서 새마을금 관련한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게끔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